자, 첫 번째 과제가 끝났고요. 두 번째입니다. 페이스 디텍트. 보이시는 분은 레나라는 분인데, 오픈CV 커뮤니티에서 보통 예그잼플로 많이 쓰이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 잘 나와있죠. 여기서 얼굴을 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지에서 얼굴을 찾고, 이 방식은 머신러닝 메소드예요. 기학습을 사용하는데, 기학습이 된 그 XML 파일을 추가적으로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사실 뭐 말은 거창하게 했으나 사실 아까 원검출이랑 똑같아요. 원검출은 이제 이 테두리를 컴퓨터가 찾아주면서 어디까지를 원으로 봤을지 그걸 했으면, 여기서는 눈, 얼굴 그걸 찾는 건데, 그거를 뭐 원 찾는 것처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케이드 클래스파이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XML 파일즈가 필요합니다. 캐스케이드 클래스파이어, 이거는 얼굴 인식할 때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이 사이트는 OpenCV 공식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튜토리얼들이 다 있고 함수가 다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대로 보고만 해도 돼요. C++, 자바, 파이썬 다 되네요. 네. 뭐 이론적으로 보면 아까 동전처럼 쉽게 말씀드리자면, 눈은 이제 흰자와 흰색 검은색 딱 섞여서 나오죠. 그 음영이 생기는 부분을 눈이라 보고, 그 눈과 눈이 두 개가 찍혔을 때 그거를 잡아주는 게 얼굴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설명이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날려주고, 뭐지? 매트릭스 이미지, 이미지 리드. 전 레나라는 파일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레이 이미지. 아까 보여드렸듯이 똑같이 가우시안 블루 사용합니다. 블랙 앤 화이트, 흑백 변화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죠? 맞습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레이 이미지로 넣어드리고, 다시 컬러 BG R2 그레이. 그리고 눈과 얼굴을 디텍트한다 했죠? 똑같이 벡터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렉트 사각형, 렉트라는 타입을 이용할 거고요. 페이스 렉트, 아이 렉트. 캐스케이드 클래스파이어, 이거는 바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오픈CV에 설치된 거에 이게 다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조합들을 이용해서 어떤 뭐 예제를 사용할지가 사용자의 몫인 거죠. 그리고 페이스 점 로드, 이렇게 로드를 하시면 그 내부 디렉토리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디렉토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ML 파일이 OpenCV 설치할 때 바로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했는데, 이 두 개 XML 파일을 받았는데, 두 가지는 얼굴 인식, 눈 인식 두 가지 익스텐션입니다. 이 위치가 저는 아까 이 위치에 있으니까 이 위치를 불러와 줍니다. 만약에 설치가 OpenCV 파일에 잘 되어 있다면 이렇게 안 불러와도 돼요. 그리고 if 이렇게 위에서 얼굴을 찾았는데, 이렇게 얼굴이 찾아진 게 잘 찾았다면, empty가 아니라면 face 디텍트 멀티스케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알아서 이미지에서 얼굴을 디텍트 할 겁니다. face rect.
애견수도 제가 아까 찾아줬는데 하나씩 찾아가는 것까지 보여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워서 찾아주는 매개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찾았으면 눈 찾아야죠. 똑같습니다. 위치는 아까 같은 디렉토리에 같은 파일, 다른 파일 이름. 제가 눈을 불러와주고 똑같이 이걸 이용합니다. 그냥 뭐 여기는 페이스가 아니고 아이겠죠? 눈, 아이, 페이스, 얼굴 아니고 아이젝트, 멀티스킬, 아이 됐죠? 자, 뭐 이미 이제 얼굴 찾았고 눈 찾았고 그러면 그려야죠. 그려줍시다. 뭐. 아까 원 그려준 거랑 방법은 똑같습니다. 베이스 렉트 사이즈만큼 아이 부분을 렉탱글 사각형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미지 렉트 베이스 렉트 이건 배열이니까 얼굴이랑 박스 크 색을 다르게 해주기 위해서 색을 다르게 할 겁니다. 이건 이제 얼굴을 그려주는 코드. 다음 눈을 그려줘야죠. 아이렉트 이거 아이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쇼. 디텍트된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눈, 얼굴. 아, 색을 안 바꿨네요. 200으로 하면 파란색이 나올 거예요. 보라색이죠? 보라색입니다. 뭐잘 잡혔네요. 일단 지금은 얼굴이 하나고 얼굴이 뚜렷하게 눈이랑 잘 보여서 잘 디텍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컴퓨터는 이거 눈 아닌데 눈이라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래서 이런 게 얼굴 인식이 잘못되면 심령사진이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과연 다른 이미지 이렇게 얼굴이 여러 장 있을 때 얼굴이 엄청 많죠. 그리고 인종도 다양하고 그리고 눈을 감은 사람 눈을 감은 분도 계시고 감은 분도 계시고 얼굴이 가려진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표정들이 있는데 과연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해볼게요. 이 이미지 이름은 베이스 3이네요. 보시다시피 일단은 이분 뭐몇아잘된 분도 몇 계신데 지금 보시면 이분 일단 눈을 감고 계신 분은 아예 디텍트되지 않습니다. 눈은 근데 얘가 눈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 지금 약간 눈 컴퓨터가 보기엔 눈과 같은 피처죠. 밝기 변화가 있고 뭐 눈처럼 볼 수도 있겠네요 컴퓨터한테는. 이분도 지금 밝 이게 뭐 얼굴이라 봤네요 이분은.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치아 부분이 음영이 있으니까 눈이라고 보는 것 같고 여기는 눈을 찾지도 못했네요. 그래도 이게 다 매개변수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현재 이미지에 대해서 뭐 이미지를 잘 검출하기 위해서 매개변수를 잘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미지를 다른 걸 바꿨는데 거기는 또안 돼요. 그러면 계속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느낌으로 돌고 도는 겁니다. 어려운 거는 코드 구현보다는 매개변수다. 매개변수. 매개변수. 네.